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101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우리 김포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한덴마크 대사관과 함께하는 야외 상영회라 더욱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덴마크 대사님과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포청소년국제영화제 조진호 조직위원장님과 김선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연 속의 공원인 태산 패밀리파크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꿈을 키우고 부모님들과 함께 자연의 정취도 느끼고 영화도 감상하면서 가족애를 느끼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화이팅!